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보기에 따라서 좀 혐오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집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런 영상은 또 처음 경험해 봅니다. 오늘 지리산이 있는 하동에 넘어와서 지리산 이 기슭의 숲속의 한 폐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폐가를 방문했다가 방 안방에 이 침대 바로 옆에 죽음으로 이 발견된 반려견인지 아니면 반려묘인지 아니면은 떠돌아다니는 이 고양인지 강아지인지 정확하게 알수 없지만 이런 죽음을 한구 발견을 했습니다. 지금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이 숲입니다. 숲인데, 예전에는 여기, 나무를 심어서 관리를 했는 듯한데, 지금은 들어가기조차 힘들 정도로, 이 폐농장으로 이렇게 변해버린 숲입니다. 이 접근이 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이 풀이 많이 우거져 있고, 예, 저도 혹시, 이 뱀이나 벌 같은 것을 조심하면서 조심조심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 집도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폐가가 되었습니다. 이 어떤 모습일까? 상당히 기대 반, 또이 궁금증 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집으로 접근을 했는데요. 여기 안쪽에 들어오니까 본체가 나타납니다. 예, 거의 집으로 접근을 조금씩 들어와서 접근을 했습니다. 여기 보는 앞에 보는 이 화면이 본체 건물인데요. 예, 지금 숲으로 헤치고 들어온 길보다 더 험난한 길이 좀 남아 있습니다. 한번 조심조심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집에서 죽음으로 이 안방 바로 주인이 잠을 자던 이 침대 바로 옆에서 죽어 있는 상태로 발견된 동물 사체를 제가 한구 발견을 했는데요. 예, 사체를 발견을 하고 이 죽음을 발견을 하고 처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결국 방 안에서 쓸쓸하게 죽어간 이, 뭐,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 좀, 이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해서, 장례를 제가 치러줬습니다. 죽음은 지금 보시는 이집 안방에서 이 발견이 됐지만, 여기 근처 지리산 기슭에, 예, 제가 이 묻어줬습니다. 이 나중에, 뒷부분에서, 예, 영상이 담았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가시 같은 이런 풀들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예, 준비를 제대로 해오지 않아서 조심조심 하면서 지금 집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집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폐가입니다. 사람이 살수 있는, 뭐 수리를 한다고 해서 사람이 살수 있는 그런 집은 아니고요. 금방이라도 무너져도 뭐 이상할 게 없는 그런 폐가입니다. 예, 집은 옛날 우리 전통 가옥 형태의 촌집이고요. 이 나무도 썩어 있고 집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앞에는 이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가시덤불 같은 게 마당을 꽉 채우고 점령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가 본체고 또 오른쪽 왼쪽으로 이 별채 건물도 있고 창고 건물도 있고 예전에는 이 전형적인 평범한 이 시골 어르신들 사시던 그런 촌집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주변의 모습이고 앞마당의 모습입니다. 역시 이쪽으로 보나 저쪽으로 보나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이 풀숲입니다. 원래 집이 지어진 곳이 이 숲속이고 나무가 많은 그런 곳에 집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비어둔 집이라서 예, 더 울창하게 이렇게 이 풀이 우거져 있습니다. 집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예, 지금까지 저는 아주 평범한 촌집으로 이렇게 보고 내부로 들어왔는데, 여기 보니까,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것 같습니다. 정충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997년 달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 보니까 이 고성들의 말씀이 달력에 이렇게 이 새겨져서 이 불교 독실한 불교 이 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달력이 걸려 있는데 선정에서 얻은 견해 원만한 지혜인데 또다시 하늘과 땅을 한 주먹에 비하노라. 금문 일곱 책을 한권 펼쳐보니, 맑아진 마음에 다시 피어난 연꽃 한 송이로다. 예, 이렇게 이 선성들의 좋은 말씀이 새겨져 있는 달력이 이렇게 있고요. 여러 장 제가 넘기면서, 정독을 몇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카메라를 쭉 돌리다 보니까, 예, 여기, 이런 죽음이 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예, 처음 너무 놀란 나머지, 두려운 생각도 좀 들었고, 빨리,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정말 이 많이 들었는데요. 놀란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조금 있으니까 마음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우선 이집 주인분이 사용하던 침대 바로 옆에 다소곳이 어쩌면은 편안한 그런 모습으로 이 죽음을 맞이한 이 동물 사체가 과연 어떤 연유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반려견이었을까? 반려묘였을까? 뭐, 이런 궁금증도 생기고, 또, 어떻게 여기서 죽음을 이 안방에서 맞이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이 밖에 떠돌다가, 따뜻한 곳을 이 피해서 들어왔다가, 이 홀로 자다가 동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함께 생활하던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주인이 떠나고 난 후에 주인을 기다리다가 애타게 기다리다가 이런 모습으로 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한편으로는 애잔한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초연하고 편안한 그런 모습의 죽음이라서 엄숙하고 또 숙연한 마음까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놀랐던 마음, 두려운 마음, 또 심지어 좀 더럽다라는 불결하다라는 그런 마음, 이런 것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불과 몇십 년 후에 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불결할 것도 없고, 더러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예, 두려울 것도 없는, 자연스러운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또, 여기 이 작은 죽음이, 나와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혀 뭐 관계가 없고, 관련이 없을 듯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 지구라는 공간에서
시간의 무한성에 비추어 본다면은 동시대에 우리와 짧은 시간 함께 호흡을 하면서 살았고, 또 지금은 이 초라한 폐가에서 죽음으로서 맞이했지만, 저와는 짧은 인연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인연으로 저는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사체 상태로 봐서 백골이 진토되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저는 이 뼈를 수습해서 지리산 한 기슭에 묻어 주기로 했습니다. 너무나 죽음이 편안하고 처연해 보여서 숙연한 마음까지 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뼈를 잘 수습을 하고 옆에 이 겉엔 천이 쳐져 있는 것을 깨서 이 보자기에 싸서 근처 이 가까운 이 집과 가까운 지리산 기슭에 바람이 잘 통하고 햇살이 좋을 그런 곳을 한 곳을 정해서 이 묻어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또이집 주인분이 아마 독실한 불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가능하면은 혼자 장례를 치려 주려고 하지만 불교식으로 예의를 갖춰서 잘 묻어 주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뼈를 잘 수습을 했고요. 보자기에 잘 싸서 이 지리산이 여기 가까이 뒤쪽에 지리산이 있으니까 지리산 이 한켠에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런 곳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날씨도 상당히 덥고, 또 땅을 팔수 있는 이 장비 같은 게잘 준비가 안돼 있어서, 예, 할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땅을 팠고요. 그리고, 나뭇잎을 밑에 깔고, 주위에 있는 나뭇잎을 뜯어서, 잘 덮어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옆에 있는 흙을, 이렇게 다져가면서, 예, 잘 묻어 주었습니다. 예,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폐가에서 쓸쓸하게, 뭐, 고도사라면 고도사인데요. 이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래도 오늘, 우연찮게, 제가 이 폐가를 방문한, 덕분에, 죽음을 발견하고, 늦게나마 이 땅속에 편안하게 묻힐 수 있어서, 다른 세상에서도 이 편안하게 이렇게, 영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세상이 있다면, 더 좋은 인연으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상 모든 일이, 우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게 결과가 있으면은 반드시 그 결과에 따른 원인이 있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우연은 없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있을 뿐이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기 자리는 참 좋습니다. 제법 편편한 그런 곳이고요. 이 주변에는 큰 나무가 없어서 그늘이 많이 지진 않습니다. 예, 나무 뿌리 같은 것은 제거를 하고 발로 꼭꼭 다지면서 이렇게 묻어두고 있는데 구엽도 같은 게 이렇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예, 이런 것도 좀 제거를 하고 편안하게 쉴수 있도록 잘 묻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폐가에서 이런 동물의 죽음을 발견해서 장례를 이렇게 치러주고 있는데요. 저는 결국은 이런 이름 없는 동물의 오래된 사체지만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고 정성껏 수습해서 또 바람이 잘 통하고 햇살이 잘 드는 이런 곳을 찾아서 잘 묻어줘서
잘 보내주는 것,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이런 사소한 것들이, 우리 인간에 대한 저는 배려고 인간의 어떤 존엄을 키우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 마무리하고 정확한 불교 예법을 몰라서 절을 예배하는 것으로 좋은 곳에 가기를 빌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다음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무섭고 좀 불쾌한 느낌도 있었지만, 이렇게 묻어주고 돌아올 때는 한결 마음이 가볍고 상쾌한 느낌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좀 무거운 영상일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